멋지고 기운찬 푸른 말 한 마리 잇몸을 훤히 드러내고 웃는 2014년의 아침입니다. 결실과 보람과 성취의 한 해, 사랑과 건강과 웃음의 한 해를 기원하며 이번 주 K-워터 포커스뷰를 전해드립니다. K-워터는 갑오년 새해를 맞아 물관리 패러다임의 근원적 혁신 의지를 담은 스마트 신경영을 선언했습니다.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넘어 인체에 건강한 물을 공급하고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반의 과학적 물 관리를 실현하며 인재 기술, 조직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지향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. 새롭게 거듭나서 힘차게 도약하려는 K-워터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. 지난 3일 K-워터와 인천시는 경인 아라뱃길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, 공공시설물 관리, 수질 개선 등의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의회는 인천시 정무부시장, K-워터 부사장, 계양구청장, 서구청장으로 구성되며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 워터는 신개념 분산형 용수 공급 시스템인 수직 정수 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지난 7일 청주 정수장에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. 이 시설은 공정 간 저류조가 따로 필요 없는 탱크리스 시스템과 압력식 구조의 단위 정수 처리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도심 공원 등 좁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 2차 오염이나 단수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빠른 시간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. 시와 MTV 산업용지와 구미 확장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되어 K-워터는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. 분양계약을 체결한 용지는 시와 MTV 산업용지 36만 9,408제곱미터와 구미 확장단지 공동주택용지 11만 9,590제곱미터로 두 곳의 분양금액을 합치면 모두 3,335억 원에 이릅니다. 성공적인 이번 용지 분양이 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탄의 하나이길 기대해봅니다. K-워터는 지난 9일 KSCE, 재미건설환경학회와 기술교류협력협약을 맺었습니다. 재미건설환경학회는 북미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 토목환경 분야 전문가 조직입니다. 이번 협약으로 해외 네트워크 채널 확보, 기술정보 공유, 공동연구사업 수행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. K-워터는 이번 협약이 한미 건설 환경 분야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이번 주 포커스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코끝 쨍한 소한 대한의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 하나쯤은 누구나 가지고 있겠지만 고요히 홀로 앉아 책을 읽는 건 또 어떨지 생각해봅니다. 추운 날의 성찰과 배움은 훌륭한 새해 계획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. 건강한 매일, 웃는 나날 이어가십시오. 고맙습니다.